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 거소증이라는 영상 내용 정보로서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변에 혹시 모르신 분들,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향후 대화를 나누시거나 미팅이 있으시게 되는 경우에 많이 소개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도 함께 해주시면 저 또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소증은 전 세계의 이 제외 동포 분들, 한국의 이 국적이 이제 없어지신 분들, 그리고 현재 한국에 관심이 많으시고 한국을 자주 방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역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 해외에서 한국을 자주 방문하시게 될 그런 분들, 뭐 의료나 또 친인척 방문 등을 통해서 현재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 거소증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소증은 무엇일까요? 제외 동포들이 가질 수 있는 신분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의 대용으로서 은행 계좌를 오픈하시거나 지역의료보험을 가입을 하신다거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죠. 거소신고를 한 시민권자는 제외동포법에 의해서 이 부동산 거래, 한국 내에서요, 금융거래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 한국에 살고 있는 내국인 등과 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거소증, 우리가 말하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가 국내 거소신고증이라는 내용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고증의 줄임말이 거소증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제외동포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를 원할 때, 즉 90일 이상을 체류를 하고자 원하실 때에 신고하고 얻는 신분증이 됩니다. 이 거소증은 제외동포 신분증으로서 이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또 혹은 단기로 오는 외국인 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소증을 취득하면 한국 내 취업도 가능하시고요. 경제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고 금융거래, 여러가지 신용카드까지도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운전면허증, 국제면허증이 아닌 면허증도 받으실 수 있고 우리가 가장 그 이슈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동산, 한국의 땅을 좀 사놓는다거나 상속을 받으신다거나 또 건강보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처리가 수월해질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기 위한 한국의 영주권, 뭐 좀 과하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듯 한데요.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이 국적을 먼저 상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F4 제외동포 비자를 받은 뒤 혹은 거소증 신청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거소증을 취득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볼까요? 이 제외동포법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와 금융거래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소증 취득 후에 만 65세가 되면 복수 국적의 취득도 가능하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이 단어가 좀 많이들 헷갈리시죠? 국적 불행사 서약서, 이 불행사 서약서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실 수 있을 텐데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나는 미국 시민권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미국의 국적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는 거고요. 회복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상실이 됐었던 부분을 다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가 됐었던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으실 수 있는 거죠. 즉 한국 정부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 편리를 위해서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걸 발급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외국인 등록증과 거소증이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 등록증은 그야말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되는 신분증이고, 거소증이라는 것은 3대 직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대용품이라고 생각하시는 신분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외국인 등록증과 거소증은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에서 거주를 안 하던 하던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아주 편리한 대한민국의 신분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거수증을 갖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좋은 점 외에 여러분들의 명의의 핸드폰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에 본인 인증 때문에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감 도장도 만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크레딧카드 회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연락을 좀 해보셔야 되지만 크레딧카드 굉장히 중요하죠. 뭐 쇼핑 하실 때에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에 또 때로는 핸드폰 대용 대신에 크레딧카드로 본인 인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크레딧카드 발급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거수증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려면 꼭 필요한 이유는 혹시나 한국의 직계 혹은 존비속 이번에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항상 여러 주제들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었는데 직계 가족을 말합니다. 이 직계 가족이 있으시다면 거소증은 꼭 필요하시고 중요한 신분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을 받으실 경우 증여 이 영상들도 제가 몇 달 전에 올려놓은 게 있었죠. 자세하게 변호사님과 통해서 이 한국의 상속과 증여 받으실 수 있는 받아야 되는 일들이 요즘에 미국의 시민권자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일들이 생겼을 때 제외 국민은 정말 많은 증빙 서류가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포스티유로 수많은 서류들을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해가지고 오셔야 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소증이 있으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국민과 똑같이 거소증과 인감 증명만 내면 간단히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소증은 여러분들이 거주하시게 되는 그 시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소증은 한국 입국을 하신 뒤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F4 비자를 이미 외국에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거소증만 한국의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F4 비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F4 비자와 거소증을 함께 같이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F4 비자와 거소증을 함께 신청해도 걸리는 기간이 그다지 차이가 있지 않게 되므로 두 가지를 함께 한국에서 입국해서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세이빙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의 기준입니다. 자, 종이 페이퍼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거소 신고 신청서 하나, 그 다음에 여권의 원본 및 사본 한 장, 칼라 사진 한 매. 이 칼라 사진의 사이즈는 3.5cm 곱하기 4.5cm입니다.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시민권 증서, 그리고 국적 상실이 표기된 기본 증명서. 기본 증명서는 뭐 한국에서 뭐 띄시기가 쉽죠.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국적 상실한 경우에는 재적 등본을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적 상실 신고 수리가 안 된 분은 제외 공간에서 발급이 되는 국적 상실 신고 접수증과 기본 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체류하고 있는 체류지의 입증 서류, 본인 명의에 만약에 집이 있으신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3개월 내에 발급한 서류 한 장이 있고요. 본인 이름으로 대신 이 전세나 렌트, 임대차 계약서, 월세가 있으시면은 그 계약서, 가족 또는 친척집에 거주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숙소 제공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뭐 그렇게 까다로운 서류들은 아니죠. 네. 거소증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가 한국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개념상으로 그렇습니다.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한국 내에 분명히 주로 거주하시는 거소 주소가 있어야지만 되고요. 국적의 상실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F4 제외 동포 비자를 받아야지만 되고요. 거소 신청을 한국 내에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청하신다는 거. F4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FBI 범죄 경력 증명서와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발급받는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거소증을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간단합니다. 거소증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소증에 필요한 증명서, 거소증을 하시게 되면 한국 내에서 어떤 부분이 편리한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민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 꼭 알고 계시고요. 알고 있는 게 요즘에 정보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괜히 시민권자이신 분들 90일 이내에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불안하시고 또 온라인 쇼핑조차 못하시고 신분증에 대한 부분에 피해를 가지시고 불편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 거소증이라는 거 아주 어렵지 않으니까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뉴욕키다리쌤과 함께 하시는 여러 영상들 많이 추천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처음 방문하신 분은 구독과 함께 글로벌 핫 이슈라는 여러 영상들도 함께 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좋은 영상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